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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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친구 범이스백과 그리고 옆에는 예비 탈모인 강재찬. 예비가 아니고 탈모인이야. 그냥 예비가 아니고 임마. 탑3 리뉴얼하면서 예전 브랜드들을 한번 해보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오늘 순서는 바로 맘스터치인데 왜 맘스터치를 하게 되었습니까? JK. 맘스터치가 최근에 약간의 이슈가 있어요. 맛이 조금 예전 같지 않다. 가격이 은근슬쩍 맘스터치가 아니라 시어머니 터치가 되고 있다. 그렇죠. 개모터치. 네. 마음스터치가 극초반에 해가지고 투표수 안 나와있고 리서치가 좀 불투명하다 이런 게 여러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투표는 무려 1768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와우, 이제는 뭐 디폴트가 참여 그냥 나오네요. 대박이다. 아니 과연 이 빅데이터 조사와 예전의 조사와 네. 상관관계가 있는지, 맘스터치의 지금 대중의 여론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자,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 마무리쯤에 1위에서 10위 랭킹까지 공개할 예정이오니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어? 잠깐만, 그렇다고 바로 스킵하지 말고요. 언젠진 안 알려줌. 1위부터 가볼까요? 1위는 너나 벚꽃놀자. 벚꽃놀는 건 저랑 팀브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데 사이버걸이 진짜 맘스터치의 상징이다. 여전히 695표, 39.3%로 어쩔 수 없구나. 압도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저희가 1위 먼저 공개했고요. 나머지 2, 3, 4위는 어떻게 될지, 2위는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 사실 여전히 두툼하긴 하다. 해보세요. 그냥 한 입도 안 먹었어. 살아있나? 여전히 맛있는데? 여전히 맛있다. 달달한 그 마요네즈 소스와 양파그루 양상추. 처음에는 전 이런 류의 치킨은 KFC가 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KFC는 물론 맛있어, 아직도 맛있는데 지금은 거의 유사해. 이런 크리스피 치킨들이. 투표에 보니까 한 입에 꾸겨 넣듯이 넣어야 된다는데 입이 더 크신 분이 꾸겨 넣어. 범위지 그럼. 근데 입은 너가 덥고. 아니야. 나는 입이 섹시한 거지. 바른말, 바른말. 개 같은 소리 하고 있는. 참깨빵 위에 참깨빵 위에 순살고기 패티 한장 양상추 따라딴딴딴. 나는 이렇게 한입 두드려 먹는 거는 별로 비추야. 왜냐면 맛을 못 느끼거든. 전 좋아요. 행복하고. 여기는 넓적다리살이잖아요. 그래서 퍽퍽하지가. 그래도 양상추하고 얘네 소스 자체가 빵에 약간 스며드는 형태의 약간 소스여가지고. 맞아 맞아. 전혀 퍽퍽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 투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맘스터치의 근본. 저는 맘터의 별미인 감튀를 보관해 넣어 먹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 마지막 의견이 웃기네. 경영진들 걱정하지 말고 사이버거 패티 두 개 넣어 주셔. 근데 이거 사이버거 두 개 패티 넣으면 못 먹을 것 같아. 패티 두 개 넣으라는 거. 뭐 먹고 삽니까 맘스터치가? 따로 시켜 먹어야죠. 지금 기업의 편에 서겠다? 아니 아니. 자, 뭐 1인 여기까지 먹어보도록 하고요. 호불 한번 갑시다. 가격 안 물어보시네요? 네. 얼마죠? 좀 놓쳤네. 전에 확실히 리뷰할 때는 3,400원이었어요. 3,000원. 너무 400원 올라 3,800원 됐어요. 야, 잠깐 좀 잡아봐봐. 400원이면은 좀 많이 오른다 아닌가? 소신 발언 또 한번 할게요. 자, 기업의 입장 니 때문에 400원 전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분명히 있고 인건비가 올라왔는데 재료값도 당연히 오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격을 올리되 예전과 다른 품질의 제품을 고객들에게 선사한다. 전 오늘 촬영 이대로 하고 전 가겠습니다. 전 이거는 못 참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혼자 오늘 진행 부득이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불러줘. 저는 불러줘. 돌아오라고 불러. 저는 나 불러줘. 다른 말. 돌아오세요. 아, 내가 진짜 범 때문에 너 때문에 진짜 참았다. 아니, 저 400원 오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 먹다 보니까 이제 닭다리살이 맛있긴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살이 좀 줄고 튀김이 많아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exactly right. 근데 이거는 좀 지점마다 다를 수도 있어가지고 맛있네. 진짜 솔직히 소신 발언 또 SS 발언 하나 때릴게요. 전 차이를 못 느꼈어. 저는 크게 차이를 느끼지 못했고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기업 편에서는 소신. 저는 그래서 그래도 맛있다. 호! 하겠습니다. 저도 솔직히 좀 가격이 오르고 그런 건 좀 아쉽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공감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가격대 이 정도 퀄리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호! 하는데 앞으로의 행보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자, 4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는 인크레더블 버거예요. 예전에 3위를 했었거든요. JK는 이거 별로 안 좋아하죠. 저도 이거 엄청 좋아하는데 그때 범이 진짜 환장을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범이 최근에 저랑 맘스터치 마지막이었을 때 이거 먹었어요. 네, 전 이거 아니면 언빌리버블 약간 랜덤 플레이 하거든요. 야, 근데 이거를 생각보다 싫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 알아요? 너무 과해서. 빈말이 필요 없죠? 드셔보세요. 와, 복합적이다. 야, 너는 왜 손가락 넣었냐?
일단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굉장히 푸짐하고 안에 되게 풍성하게 되게 다양한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도저도 아닌 맛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맛있긴 하거든요. 전 계란 들어간 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는 저도 마우스타치 별로 안 익숙해가지고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냈거든요. 먹다 보니까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손해하는지 이해가 가긴 하더라고요. 지금도 되게 막 거의 막 삐져나오면서 먹기도 힘들고 햄버거가 아니고 따로 먹어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나서 빅맥의 그 짭조름하고 치즈의 고소함이 좋아하거든요. 얘도 만들 때 그런 맛으로 만들면 어떨까 싶었어. 그런 것도 추가하면 제가 극호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오늘은 좀 힘드네. 그때는 극호 줬어요. 그때 뭣도 모르던 시절이었어. 그 이후에 많이 컸지. 가격이 중요하죠. 아, how much? 이전이랑 똑같이 4,900원. 근데 이거 4,900원 진짜 싸긴 되게 비싸다.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incredible 그 네이밍처럼 와우 incredible 하진 않았다. 먹기 불편하면서 와우 incredible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엔단 중립비어 90만원 하겠습니다. 와 JK는 정확하다. 작년에 JK가 정확하게 불호에 가까운 호를 했거든요. 조금 더 불호에 가까운 호. 저는 극호에서 한 단계 내려왔다. 양이 많다고 장땡은 아닙니다. 호 드리겠습니다. 3위로 넘어가기 전에 사이드 메뉴 한번 먹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맘스터치 하면은 놓치면 안 되는 게 바로 저는 이 시즈닝 프렌치 프라이스. 저는 맘스터치 감자튀김만 먹으러 갈 때도 있을 정도로. 아 진짜 맛있지. 지금은 치즈가 조금 묻었는데 어니언 치즈. 너무 차가워. 난 이거 너무 맛있더라 진짜. 미칠 것 같던데? 진짜 요거 때문에 나는 맘스터치가 버거킹, 롯데리아, 맥도날드를 싹 빠를 수 있는 거야.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감자튀김이 식잖아? 진짜 눅눅해져. 그에 비해 맘스터치는 감자튀김 하나는 진짜 자부해야 돼. 자, 치즈를 한번 먹게요. 여기서 좀 식었는데 인서트에는 따뜻한 거 나갈 거예요. 맛있다.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있다. 요즘 그 치킨집에서 하는 치즈볼들 어설프게 하는 치즈볼들 있죠. 겉에 단면이 굉장히 쫄깃한 식감이 없어요. 근데 여기는 약간 찹쌀 도우로 써서 그런지 상당히 쫄깃하고 안에 있는 크림치즈가 쭉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와 달리 쫄깃한 식감은 없거든요. 근데 크리미이다 보니까 잘 이렇게 찹쌀을 잘 씁니다. 맞아 맞아. 이렇게 요거트 맛도 조금 나는 것 같고 이렇게 씁니다. 얘는 얼마예요? 얘기에 3,500원. 지금 황강희 씨가 시즌 1을 끝내셨잖아요, 내고와. 그럼 제가 한번 내고 한번 제대로 오지게 때려보겠습니다. 때려. 자, 3개월 동안 4개에 3,500원을 5개에 3,500원 강국히 맘스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한 호 한번 장전하고 있습니다. 엔단 찡찡 와우! 맘스터치에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네가 뭔데? 네. 재창이 농담이고 저는 솔직히 완벽한 호까지는 아니고 동네 빵집에서 맛있게 하는 그 수제 치즈버 같아가지고 호 드리고 다음 순위는 3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오너라. 자 3위 딥 치즈버거. 예전에 얘가 2위였거든요 순위가 한 단계씩 밀렸네. 그때 이제 JK가 주로 거의 비스무리하게 줬거든요. 네. 그때 당시 댓글에는 맘스가 전반에 맞는 것 같다 자기가 맞아 맞아 치즈가 나갔다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다른 지점이 그럼 내가 조금 한번 소신발언 오늘 그래도 저는 불복하지 않고 소신발언 한번 최대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크리스마스 나 혼자 산다. 자, 지금 한번 봐. 한참 지나고 올라간 영상인데. 새. 치킨 양은 생각보다 많다. 요거는 조금 더 옆으로 넓어요. 예전에 옆으로 넓고 왠지 순살도 더 많은 느낌. 자, 일단은 옆면을 제가 쭉 눌러볼게요. 치즈 양이 어느 정도지? 치즈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한번 이렇게 발려 있어가지고. 치즈가 영화관 같은 데 가면 나초 위에다 뿌려주는 치즈. 체다 치즈 같은. 진짜 너 야동처럼 먹냐? 난 너한테 이런 말이 민망한데 뭐 별걸 아니야 특별한 건 안 하는데 좀 야동 같아. 확실히 치즈의 향은 난다. 난다 긴다 하는 모든 치즈들 많이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에 내용을 보면 슬라이스 치즈는 없어요. 농축된 치즈를 넣은 거라서 다 없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다가 체다 슬라이스나 모짜렐라 슬라이스라도 하나 딱 넣어주셨다면 조금 더 치즈의 향과 풍미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하거든요. 투표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치즈 소스가 진짜 존맛탱. 저는 여기에 체다 치즈 한 장 더 글려 먹어요. 아 이거 토목이 맛있네. 제가 아까 추천했던 방법이에요. 햄버거 먹고 포장지에 있는 치즈 소스에 감튀 먹으면 맛있어요. 아 맞아. 인상 치즈 감자가 하면 나오는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인상 이렇게 이마에 있는 기름 한 방울 패티에 묻혀서 찍어 먹으면 개꿀맛. 오 쉣 Language
저는 맛있는 것 같은데 조금 뭐 느끼하다 느끼할 수도 있고 좀 그리지하다? 약간 좀 그레이지하다라고 할게요. 약간 패티 있는 데도 그렇고 아까 투표 위에 나왔던 것처럼 퍽퍽한 이미지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아직까지도 비슷한 게 여기 전체적으로 소스 맛이 그 톤이 일정한 톤이 달콤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보통 우리가 치즈버거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거 치즈버거 있잖아요. 고소하면서 짭짤한 그 맛이 났어도 나쁘진 않겠다? 혹시 가격이 변동이 있었나요? 지금도 가격 안 오르고 4,000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높게 평가합니다. 전반적으로 퀄리티나 맛 이런 거는 너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치즈 매니아층들을 공략하기 위해는 2% 좀 부족한 것 같다 해서 불호에 가까운 호우! 아쉬운 호우 드리겠습니다. 저도 맛있어요. 가성비가 좋아. 호우! 화이트 갈릭 버거. 저 이거 한 번 남아요. I don't think I have ever tried this. 오, 얘도 뭐 많이 들어갔다. 마늘 소스인 것 같아요. 맞죠? 네. 화이트 치즈인지 모르겠지만 흰 색깔 치즈가 들어가 있고 네. 닭고기, 패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이한 게 얘 야채가 하나도 없네. 얘는 없네. 와, 단면 예쁘다. 정갈하게 절단이 되는 햄버거네. 갈릭 냄새가 좀 난다. 그쵸, 갈릭 버거인데. 내가 너가 왜 약이 없는지 알았어. 너 먹고 입술을 쭉 빠네. 왜 그래 안 해도 마늘 냄새가 안 난다. 소스가 계속 내려와. 범위 내려와야 되는데 소스가 계속 내려와. 보니까 약간 파스타 맛이 난다. 갈릭 파스타? 약간 그냥 갈릭 향이 아니라 구운 갈릭 향이 좀 나네. 소스는 일단 맛있어요. 그리고 약간 중간중간 매콤함도 조금 있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 몇 개, 총 한 4-5개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먹다가 느낀 건데 배불러요? 전반적으로 네, 배불러요. 아니 근데 쌉가는 때문에 그런지 배가 안 부르냐? 그런 건데 이제 약간 전반적으로 다 달달하다. 맞아. 달고 느끼하죠. 갈릭 소스 하면 조금 짭짤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굉장히 달콤합니다. 저는 이거 얘 생각에는 호불호가 많이 나질 것 같아. 근데 2위네요. 그러니까 신기한 것 같아요. 투표 이유가 매일 사이버거만 먹다가 물릴 때 먹어요. 알바할 때 제일 많이 만들어 먹어서 소스가 너무너무 맛있다. 솔직히 그나마 이 소스가 난 치킨이랑 잘 어울려. 뭔 느낌인지 알지? 딱 왔지?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치킨이랑 양념이랑 잘 어울리네. 소스랑 잘 어울려. Do you agree? 뭔가? 소스랑 치킨이랑 소스라 치게 잘 어울려. 어때? 특별히 잘 어울리고 특별히 안 어울리고는 없었는데 생각보다 마늘 향이 좀 강하더라고. 그러면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이 상대방 입냄새 맡고 마늘 향이 많이 나는 줄 볼까요? 그럼? 가위바위보. 내가 다섯 개 너 둘이 넣어줬지. 아이씨! 호불 한번 갑시다. 저는 옛날 조미끼 오지게 받고 저는 모드에서 저는 파킹 모드. 진짜 운전 안 해본 거 너무 티난다. 파킹 모드 하면서 후진 기어 넣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야채가 너무 없어서 야채가 없어가지고 더거 먹는 느낌보다는 좀 따먹는 느낌이 나가지고 아쉬웠던 것 같아. 더 퍽퍽한 것 같아. 좀 아쉬워서 손 안 해도 개인 차이니까 이해해 주면 감사합니다. 그래서 최초로 남겼다. 인류 최초, 세계 최초, 지금 We are the world, 지금 United Nations이야. 자, 제키 오늘 마음스터치 리뉴얼한 거 한번 먹어봤는데 예전과 어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진짜 SS 발언을 하자면은 예전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모르겠거든요. 제가 엄청나게 햄버거를 사랑하는 매니아고 햄버거를 자주 먹었다면은 분명한 차이를 느낄 텐데 다만 마음스터치나 혹은 배추를 많이 기록한 여러 프랜차이즈들이 외국에 매각 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다 모든 프랜차이즈는 그렇다는 건 아닌데 순수 우리 기업으로서 성장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더 저렴하고 퀄리티 높은 품질 좋은 제품으로 더 선보이면 어떨까? 합리적인 선에서 올리는 거야. 뭐 기운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가격을 올리되 품질도 같이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면서 마음스터치 탑3 두 번째 버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알림 설정 잊지 마. 댓글은 덤이고 새해 복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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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